중구 신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0일 신포동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전달식을 가졌습니다. 이날 전달식에는 홍인성 중구청장을 비롯해 김종선 한국마사회 인천중구지사장 및 신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수혜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번 행사는 신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부금으로 진행됐는데요. 행사를 통해 저소득계층 주민 200여 명에게 전통시장 이용이 가능한 상품권 5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. 한편 전통시장 상품권 전달식은 한국마사회 인천중구지사의 기부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.